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이채원입니다. 자, 오늘 배울 노래는요. 하늘아 제발이라는 노래고 안재욱 씨가 불렀습니다. 자, 이 노래는 드라마 빛과 그림자라는 드라마에서 OST로 사용된 노래예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노래입니다. 네, 굉장히 많은 회를 방영한 드라마의 OST로 사용된 노래여서 여러분들은 귀에 많이 익은 노래죠. 자, 그럼 처음부터 배워볼게요. 다른 노래와 달리 이 노래는 사비가 그렇죠. 사비가 앞에 반복되는 병렬형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사비가 한번 반복되고 도입부가 시작해가지고 다시 사비가 나오는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병렬형이죠. 자, 그러면 한번 처음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아 나를 도와줘. 자, 이렇게 되는 부분인데, 자, 약간 우리가 한 글자 한 글자 발음을 할 때마다 배임을 좀 튕겨가지고 바운스 느낌을 줍시다. 하늘아 가 아니라 하늘아, 그죠? 하늘아 이런 식으로 빰빰빰 이렇게 빠바바 가 아니라, 자, 아시겠죠? 자, 하늘아 나를 도와줘. 자, 발성법 같은 경우는 복성만 이용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약간 인후상부성과 결합을 시켜가지고 하늘아, 이거보단 강하게 배임도 넣어서 하늘아 나를 도와줘,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주시고 하늘아 나를 도와줘, 이대로 숨쉴 수조차 없잖아. 자, 이런 식으로 숨쉴 수조차 한 글자마다 배임을 넣는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만약 그런 것이 없으면 도와줘, 이대로 숨쉴 수조차 없잖아,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도와줘, 이대로 숨쉴 수조차 없잖아. 자, 이런 바이온스 느낌을 주셔야 됩니다. 내 목, 그 다음에 내 목숨만큼 너를 사랑했는데. 자, 여기 뭐가 박자가 약간 특이하죠. 내 목숨만큼 너를, 이게 아니라 내 목숨만, 내 목숨만, 내 목숨만 많이 앞으로 당겨졌죠. 그렇죠. 싱커페이션이 사용됐습니다. 당김음이다, 그렇죠. 내 목숨만, 이게 아니라 내 목숨만큼 너를 사랑했는데. 자, 이거 챙겨주시고 이제와 이별이라니. 자, 이 이라니 할 때 세딥다는 표 있죠? 빰빰빰 하고 이렇게 아주 3자 그려져 있는 것처럼, 자, 그런 느낌을 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글자 한 글자마다 배임을 퉁퉁 튕겨서 바운스 느낌을 줘야 됩니다. 이라니가 아니라 이라니, 아시겠죠? 이별이라니. 자, 이런 식으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뒤에 또 살펴보면 내 가슴 속에 내가 너무나 선명하게 남아. 자, 발성법이 바뀌었죠. 선명하게 나. 가성 플러스 두성을 섞어가지고 내주시고 다시 돌아와서 아 있는데 어떻게 너를 내가 잊겠니, 다시 돌아와 주라 까지는 처리를 그냥 평범하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기본적인 발성법은 인후상부성 플러스 복성에다가 여러분들이 싱커페이션 주의해 주시고 그 다음에 바운스의 느낌 주의해 주시면서 불러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사비가 완료가 됐습니다. 병렬형이니까 이제 도입부가 시작하겠죠. 한 걸음조차 뗄 수도 없는 고통의 시간들. 자, 이렇게 되는데요. 다시 한 번 더 멜로디만. 한 걸음조차 뗄 수도 없는 고통의 시간들.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의 감정, 애틋한 감정을 넣기 위해서 런업을 한번 사용해 볼까요? 한 걸음 할 때 걸자에다가 한 걸음, 이게 아니라 한 걸음. 자, 이렇게. 자, 그렇게 부르면 한 걸음조차 뗄 수도, 이것과 한 걸음조차 뗄
자, 느낌이 다르죠? 한 걸음, 한 걸음. 그쵸? 그, 런업을 시켜서 끌어올려주시고, 뗄 수도 할 때, 숫자에다가도, 뗄 수도. 자, 이거 두개 합치면, 한 걸음조차 뗄 수도 없는 고통의 시간들. 처리해 주시면 되고, 뒤에, 울어도, 울어도, 자꾸 울어도, 네가 더 뚜렷하게 나타나. 이렇게 런업만 주의해 주시면 도입부 원이 완성이 되죠. 자, 이제 브릿지. 이내 가슴에 못이 되어. 자, 여긴 그냥 이내 가슴에. 이거를 이내 가슴에 떨어뜨리지 말고 띠릿띠릿띠릿띠릿띠릿 바운스의 느낌으로 이내 가슴에. 자, 그러면 이에다가 한번 액센트 주고 이내 가슴에 이가에 이렇게 액센트를 살짝 주시면 되죠. 이내 가슴에 못이 되어 평생을 안고. 자, 이 안할 때 평생을 안고 살 이게 아니라 평생을 안고 살 텐데. 자, 이 안에 기교가 들어갔죠. 일단 런업을 먼저 시켜줍니다. 평생을 안, 아니야, 안. 그 다음에 폴링으로 떨어뜨려 주는 겁니다. 평생을 안, 안. 자, 이렇게 태극마크와 같은 런업을 시켰다가 폴링으로 떨어뜨려 주는 기법을 쓰면 되겠죠. 평생을 안고 살 텐데. 자, 멜로디 주의하시고요. 너란 사람이 내 가슴에 숨어 널 지울 수 없게만 널 반음이죠? 숨어 널 이게 아니라 숨어 널 그쵸 반음 널 지울 수 없게만 든다. 이제 사비가 한번더 반복됩니다. 병렬형이었기 때문에 하늘아 나를 도와줘 이대로 숨쉴 수조차 없잖아 내 목숨만큼 너를 사랑했는데. 되시죠? 이제와 이별 드립다는 이라니 내 가슴 속엔 네가 너무나 선명하게 남아 가성 있는데 어떻게 너를 내가 잊겠니 다시 돌아와 주라. 자,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병렬형의 구조를 중요시 주의해 주시고 싱커페이션이라든지 그 다음에 런업을 이용한 감정 전달 여러분들 주의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 밖에 궁금하신 여러분은 발성법과 같은 것들은 한국가창전문교육원 http://songteacher.net 방문하셔서 한국가창학 48강을 보시면 여러분들 궁금증을 해결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뵐게요.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